네, 이번 주는 공허함을 보게 하셨고 만족함이 없었 애를 듣게 하셨고 이번 주 한 주는 다시입니다. 공허함이란 건 뭐였냐면 그 만족함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어지는 건데요. 그 제가 이번 주 좀 쉬었어요. 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드라마를 많이 보는지 아니면 영화를 그동안 못했던 영화를 막 몰아서 본다든지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 나오고 또 하고 싶은 것들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 이것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할 때는 좋았었거든요. 할 때는 좋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고마워하더라고. 이게 많은 게 뭐 채워지지 않는 게 되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네, 그 찬양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미 늦었어. 사실 부르려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무엇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일이죠. 다음 주는 내가 그러면 말씀이랑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준이한테도 우리 월요일에 기도를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도 풍속주간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그렇게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5만 원을 타는 제가 되겠습니다. 과신 같다. 과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이고 한 주의 사역은 감사입니다. 일하면서 첫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 사업이 낫지 그러더라고 하나님. 첫날부터 이거 장난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돈을 못 벌었으니까 안 벌리니까 그런 생각했는데 잘 벌 때 생각했으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때 그거 벌고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시간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어떻게 보면은 놓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하루가 일을 하면서 짧아졌어요. 일하고 집에서 자고 일하고 자고.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새벽 4시에 눈이 푹 떠져요. 11시에 자거든요. 보통의 김티 때 1시, 2시에 자는 게 평소였는데 일찍 안 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렸고 24시간은 제가 12시간이라고 야간이 12시간이라는데 삼성 협력업체인데 한 회사가 크기 위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고 진짜 제가 하는 일이 이만한 스크래치 하나 있으면 불량 떠서 그걸 안 내보내줘요. TV 틀 만드는 거거든요. 삼성. 근데 그런 세밀함과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삼성도 하나의 사업터잖아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지난간 했던 제 사업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투자했던 시간들이 너무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했던 감사가 저는 공허하지 않았어요. 하루 일하면 하루 얼마나 벌었다 지금도 저 먹고 또 얼마나 끊어! 시간이 참 물질이라는 게 제가 그것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고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예배나 기도하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듣게 하신 것은 참여하기이고 보게 하신 것은 18인치이고 제 이번 주의 사역은 영적인 밥 경작하기입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랑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남편을 빼놓고 혼자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참여하기는 목사님이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태까지 겉모습만 흉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척 하려고 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척
근데 제 마음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소망을 주고 복수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재정적인 것에 대한 소망을 참 제 마음이 두면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참 많이 찔리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 걸어가신 길에 제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좀 하는 시간이었고, 18인치는 뭐냐면 제가 책을 읽는데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면서 18인치라고 하는데, 제가 사역할 때도 애들한테 정말 많이 가르쳤던 말인데,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말씀 이미 다 충분히 들었고 그것이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읍스 이제 출근해서 준비하고 남편이 도와주고 가면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책을 읽고 손님 오시면 손님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번 주에 특히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엄청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전에 제가 만나던 관계에 비해서 관계의 폭이 더 좁아졌잖아요. 전에는 막 하루에 거의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학생들 만날 때 막 하루에 두 군데 학교를 가고 막 20명이 넘는 애들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하면서 굉장히 넓었는데, 하나님이 제 관계의 폭을 축소시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곰곰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맨날 사랑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 제 마음이 정말 궁핍한 사람이었구나를 많이 경험하고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적용하기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주간 마음의 바운스를 경작하는 게 제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잡초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어떤 제 마음에 그대로 남겨놨던 잡초들을 뽑고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서 더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게 저희 이번 주 사역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게 하셨고,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은 복음이 있기에 사람이 달리 보인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번 주 한 주간 사역은 새로워지기입니다. 제가 그 매주마다 말씀 한 구절씩 이제 외우기로 이제 1월 올해부터 이제 작정을 해서 이제 외우고 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외웠던 말씀이 그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좀 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좀 많이 깨달은 게, 아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고민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는 순간 바로 이제 사람이 출근 시간이 많으니까 갑자기 그 제가 내리기 그 전 역에 어떤 사람이 저를 확 밀어가지고 제가 이제 밖으로 튕겨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아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 제가 굉장히 뭐 어떤 뭐 싫어하는 행동이라던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거를 이번 한 주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생각은 아 정말 사랑도 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제 삶 속에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실천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다니고 뭐 회사에서도 아 너 야 형아 너 진짜 어떻게 금요철라도 가고 주말도 다 가고 이러면서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아 나는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좋구나 이런 좀 자만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번 주에 사실 좀 많이 깨지면서 아 내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사람을 좀 많이 미워하고 있고 좀 싫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일단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 철야 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복음이 있기에 사람이 달리 보인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교 중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을 때 그 저의 모습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지 않고 저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그 사람을 봤다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진짜 그때 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쩌면은 그런 뭐 회사나 다른 어떤 그런 곳 말고도 제가 교회 내에서도 정말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행동이 저한테도 물론 존재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싫어하고 제가 미워하는 어떤 그 개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개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제가 변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는 정말로 그 기도라는 게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앞으로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이번 한 주간 좀 가졌던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를 보게 하셨고 이번 주 주님은 신랑이 많이 힘드시죠 듣게 하셨고 이번 주 한 주는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지 말라는 그 문구를 제가 이번 주에 그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5학년 그 수업 때문에 교수님이랑 학교를 가다가 버스 타고 갔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그 큰 교회 보통 큰 교회 다니면 뭐 이렇게 플랜카드 크게 붙여놓잖아요. 거기에 그 말이 써 있었어요. 예,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그냥 플랜카드가 아니라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또 제가 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저 사람들이 뭔가 저 교회에서 뭐 저런 게 뭐 강조를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보면서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창에서 이제 청통에서 이제 보고 차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계속 그냥 그 문구가 계속 많이 생각나면서 이 계속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를 자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더 이렇게 포기해야 될 상황들을 내가 더 만들고 포기해야 될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이제 학교도 이제 이번 정도만 다니면 되는데도 지난 시간 이제 생각나면서 학교를 처음에 합격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5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그게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였고 그게 더 어떤 나한테 최고의 어떤 시간들이었는데 내가 그 시간들을 자꾸 포기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을 놓고 자꾸 선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년 남은 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학교에서도 다시금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은 거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선이 선임이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뭐 어디 같이 다니면은 그분들이 자꾸 신랑이 많이 힘드시죠. 계속 물으세요. 그래서 표정 보면 안타고 자꾸. 저 별로 안 힘들고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라고. 근데
아니, 보면 다 안다고 보시는 분들 다 그런 표정 짓는다고 굳이 말 안 하셔도 다 안다고. 근데 그게 좀 이거를 이제 시골 내려가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 네 원래 뭐 독특하니까 뭐 그래서 듣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아니 아, 정말 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 표정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는 거를 현선이 선생님이랑 웃으면서 오빠 좀 웃어 저 사람들 얘기하잖아 좀 얘기 좀 들으라고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는 괜찮은데 네가 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괜찮더라도 저 사람이 불편하면 내가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 네가 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먼저 나가니까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도 많이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현선이 씨랑 정말 저는 괜찮은데 자꾸 옆에서 제잘 보면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그럼 내가 진짜 하는 게 뭔게 보여줄게 막 이런 모습으로 태도로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나는 괜찮더라도 저 사람이 내 표정 보고 아, 안 좋다고 생각하면 나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지나오면서 모든 상황들이 주어졌던 것들이 내가 그냥 우연히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적절하게 딱 시기에 맞게 다 주신 기회였는데 내가 그거를 그때는 그냥 어떤 뭐 이렇게 기회를 제대로 이렇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닌데 항상 주어질 것처럼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은 저의 문제를 보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듣게 하셨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한 3일 차에 엄청 힘들었어요. 한 사람이 얼굴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목요일쯤 될 때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침 되자마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송이를 만났는데 이제 아 그때도 사실은 막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싸우진 않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철야 때 또 기도를 하고 또 토요일로 와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송이랑 이제 그날은 되게 어제는 되게 즐겁게 들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기도하지 않음의 문제임을 또 깨닫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 웃으면서 둘이 장난도 치고 싸우진 않았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해서 이걸 많이 깨닫게 되었고 또 예배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듣게 하신 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열심히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 예배 맺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 느낌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부서에 있을 때 내가 맡은 직분에 있을 때도 더 많이 그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예전 같으면은 강압적으로 이날까지 해야 돼 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냥 그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제 배려해주고 그런 면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이걸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좀 사업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막 흔들리잖아요. 처음에는 넉넉하게 있다가 다가오면 부랴부랴 하는데 이제는 그래 열심히 하지만 이제 더 해서 하나님을 채우실 걸 기대하면서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잘 해야겠다 기도하는 거나 이제 사업을 하는 거나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감사한 거는 일단은 작년처럼 헌금을 못하는 상 조금이라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걸라도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 뭐지 밥 먹을 때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사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또 이제 잘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 설거지하는 저
저를 보았고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원하는 방법으로 훈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아프셔서 거의 막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셔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집에서 진짜 일도 안 했거든요. 맨날 집에 오면 늘어져서 TV 보고 막 누워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모랑 할머니가 가끔씩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 내가 먹은 건 내가 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먹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은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또 세탁기 그냥 옷 빨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불 세탁까지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가게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 저번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저의 모습을 아시고 이런 걸로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결혼 준비해서 결혼하고 나서 해야겠지 했던 마음이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부터 훈련시키시는 것 같고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제가 원하는 때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